지금은 11시 17분이에요. 제가 요즘에는 아침 운동을 가다 보니까 아침에 이제 엄마 아빠 출근 전에 8시 반 전에 운동을 하고 와서 씻고 나오면 엄청 배고프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11시에 첫 끼를 먹고 있습니다. 요거는 어제 엄마가 부쳐주신 콩나물 무침인데 이게 진짜 맛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먹고 후식으로 사과까지 먹을 거예요. 사준. 응? 너 이렇게 자주 먹었잖아. 이거 붕어. 이거 먹고 또 붕어. 지금 시간이 2시 20분. 아, 벌써 왔어? 짠. 박스 20개. 완성. 저녁으로 개먹기.
내가 제일 힘들 것 같은데. 케이터링 할 때 언니가 너무 음식을 많이 준비해가지고 남은 샐러드랑 돈가스 해가지고 돈가스 샐러드 먹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언니 집에 가서 영상 편집하고 올 겁니다. 밥 먹고 나갈까? 밥 먹고 산책할까? 너 왜 이렇게 귀여워? 사는 거 좋지? 너무 좋지? 통을 두 가지 비타민 미네랄을 빈틈없이 채워줍니다. 영양은 멀티플, 인생은 컬러풀.
생각보다 양파랑 마늘 많이 넣어서 만들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큰일 났다. 떼버렸어요. 4시 11분. 방금 아빠가 터미널 도착해가지고 데리러 갔다가 왔고 커피 마실 거예요. 물 조금 더 타왔습니다.
혓바닥. 부셔야 돼. 하시냐고 올려고. 오늘 저녁은 아빠가 할머니네 집에서 가져온 보리새우로 감바스처럼 먹을 거예요. 꼴뚜기도 있습니다. 아니면 접시 이렇게 살까? 어, 그래도 돼. 그렇게 하자. 빨리야, 지금! 잠깐만. 조심해. 와우.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I've changed for the better this time. I thought I would never be fine. I strive just to